자, 무한대비 상수는 얼마입니까? 0 맞지? 0분의 상수는 얼마 시작? 무한대. 그때 내가 얘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0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뜻으로서 무한소라는 말이 교과 과정에서 삭제됐어. 그런데 그렇게 써 있다? 교육부에서 출간한 교육용 지침서에 무한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써 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사라졌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게 되는 건데 내가 표현할 방법은 없으니까 무한소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무한대비 상수는 0. 그때 0은 0으로 가까이 가는 놈. 0분의 상수는 무한대. 여러분들은 0으로 가까이 가는지 딱 0인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쓰자. 자, 이건 얼마일까? 너무 쉽잖아. 그래프 그릴 생각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뭐 하면 돼? X 대신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를 제곱해도 뭐라고? 무한대. 무한대 대 1 더해도 얼마야? 무한대. 그럼 전체적으로 읽어보세요. 무한대분의 상수 이렇게 되는 거야.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라고? 0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지? 이때 이 0은 진짜 0이야 가짜 0이야? 그러니까 신발. 잘 봐.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 해서 0은 가짜 0이야. 0으로 가까이 갈 뿐이야. 그치? 근데 이 0은 극한값 자리에 왔잖아. 어? 극한값 자리잖아 여기가. 그래서 이때 0은 이 요 0은 가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한소라서 진짜 0을 여기다 쓴 거라고. 그거를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라서 여기다 0을 쓴 거라고. 근데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라서 해서 0은 0은 아니지만 여기서 쓴 0은 0이라고.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한소라서 0을 쓴 거예요. 이때 0은 진짜 0이에요. 왜? 극한값은 상태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목적지라 그랬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였고 이와 같이 흥분할 필요가 없구나. 뭐를? 극한값 구하는데 그냥 여기에 있는 글자 대신 얘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구나. 됐죠? 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그래프 그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2 이렇게 돼 있고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답 얼마예요? 얘 그래프는 보이지 않지만 2차분의 2차꼴 그래프는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금방 알 수 있고 얼마야 시작? 0 이렇게 쓰면 돼요. x의 1 대입하면 얘 얼마야? 5. 얘는 얼마야? 0. 5분의 0을 뭐라 그래? 0. 분자가 0인 걸 0이라고 그래. 그래서 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2,0을 지나는 그래프거든. 얘 2,0 지나는 그래프야. 실제로 그려보면. 그래서 x가 2로 가까이 할 때 전체적인 함수값은 0에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x의 1을 대입하면 된다. 그게 끝이라고. 너무 쉽잖아. 선생님 함수값은 끝났습니까? 어,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안타 이거야. 자 봐. x-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인생이 호락호락한 게 아닌 거야. 미쳐버리겠는 거야. 지금까지 대입했으면 무조건 답이 다 나왔거든. 무한대비 상수는 0이고 0분의 상수는 무한대고 1을 대입해서 답 썼고 2 대입해서 답 썼고 다 나왔거든. 된장. x 대신 2를 한번 대입해볼게. 분모가 얼마야? 0. 만약에 분자가 0분의 그냥 상수, 다른 말로 0이 아닌 0분의 3이었다 그러면 답은 무한대라고 쓰고 극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끝인데 된장! 분모도 얼마고 시작? 0. 분자도 얼마 시작? 0이야. 0분의 0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대입해서 답 쓸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집중해봐.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실제 얘 0 아니거든? 얘도 0 아니거든? 0으로 가까이 갈 뿐이거든? 겉으로 보기에는 0분의 0인데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니까 이 값은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 0분의 0이란 건 존재하지 않지만. 어, 이 값이 얼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꼴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0분의 0꼴 그래요. 0분의 0꼴 그래. 대입해봤더니 0분의 0이 나온 꼴을 사람들이 0분의 0꼴 그래.
다른 말로 0으로 가까이 가는 것분의 0으로 가까이 가는 꼴. 이거를 0분의 0꼴 그런다고. 이거는 테이프에서 그냥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럴 때는 극한값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약속이 돼 있냐면, 잘 들어봐. 얘도 사실 0이 아닌데 0처럼 보이는 거고, 얘도 사실 0이 아닌데 0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제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장막을 드러내는 느낌으로. 0은 아닌데 0처럼 보이고 0이 아닌데 0처럼 보이니까 풀이하는 방법이 뭐냐면, x 대신 2를 대입해서 0분의 0꼴이 됐다는 것은 분자 분모에 똑같이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x-2라는 인수가 동시에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수학에서 인수정리라고 고1 때 배웠어요. x 대신 알파를 대입해서 0 됐다. f알파가 0이다.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3 대입해서 0 됐다. fx는 다항식이라면 x-3을 인수로 갖는다. 들어봤죠? 고1 때 배웠던 거거든. 그러니까 x 대신 2를 대입해서 0 됐다는 것은 얘도 다항함수고 얘도 다항함수인데 얘도 x-2를 가지고 있고 얘도 x-2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실제로 집중. 실제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할 때 이렇게 되고요. 분모가 x-2고 분자는 x제곱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해보면 x-2분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 그리고 얘는 똑같은 놈이지만 0처럼 보이지만 0은 실제로 아닌 놈이라서 당연히 0이 아닌 놈으로는 뭐도 돼? 약분도 돼. 그리고 났더니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돼 있고 뭐만 남아? x 플러스 2만 남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뭐라고 써주면 되게? 4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0분의 0꼴의 뿌리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아니면 x 대신 1로 가까이 간다면 1 대입하면 되고 무한대로 커진다면 무한대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데 인색이 지나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서 분모도 0 나오고 분자도 0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0분의 0꼴. 그리고 어떻게 푼다고? 분자 분모 0으로 만드는 인수를 뭐 한다? 다 같이 시작. 제거시킨다 이거야. 제거시키는 게 목적이고 수단. 제거시키는 수단이 바로 뭐야? 시작. 인수분해인 거예요. 인수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지. 0으로 만든 인수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아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삼각함수 잘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얘기도 하나 해볼까? 사인 x 그래프 기억나는 사람 있니?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얘도 0으로 가까이 간다. 이것도 어디로 가까이 가게? 0으로 가까이 가잖아. x 대신 0 대입. 이것도 하나의 0분의 0꼴이다.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이거 약분 안 되잖아. 그치? 그런 거 배우는 게 선택 과목 미적분이라는 거야. 이것도 0분의 0꼴이고 얘도 0분의 0꼴이야. 근데 수투 시간에는 분모도 무조건 다항함수. 분자도 무조건 다항함수라서 인수분해가 되도록 나온다고.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않고 0분의 0꼴이 나오면 분자 분모를 똑같이 뭐 해서 시작? 인수분해에서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제거시키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을 잠깐 가보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어떻게 풀까? x대신 1 대입하면 풉니다 선생님. x대신 1 대입하면 얘가 뭐가 됩니까? 0. 얘가 뭐가 됩니까? 0.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0분의 0꼴. 그리고 0대 0꼴을 푸는 방법은 분자 분모 각각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인수를 도드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인수분해하자. 1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3자 3자 두 개 제거시키고 x-1을 쓰고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보호 바꾸고 뒤에 거 제곱을 한다. 그런 다음에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제거시킨 다음에 그 상태에서 x의 1 대입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답 얼마 시작? 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봤더니 얘도 0분의 0꼴이었고 집중해봐. 얘도 0분의 0꼴이었는데 얘는 결과가 3이고 얘는 결과가 4잖아.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라는 그 대입해서 나온 그 말 가지고는 그 극한값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죠. 0분의 0꼴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인 함수를 가지고 인수분해해서 분자모 똑같이 0으로 만든 인수를 제거시킨 다음에 답을 낼 수밖에 없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0분의 0꼴은 지금처럼 3을 가질 수 있고 4라는 극한값을 가질 수도 있고 극한값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모든 결과물을 다 가질 수 있어. 뭐는? 0분의 0꼴은. 그래서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함부로 정할 수가 없는 패턴이다. 그래서 부정형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정형이 지금은 무한 0분의 0꼴만 공부했지만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 네 가지를 다 공부할 거예요. 그 네 가지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부정형 네 가지입니다. 그 부정형 네 가지만 제외하고는 무조건 대입하면 답 나오게 돼 있어. 대입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건 네 가지. 하나가 뭐게? 0분의 0꼴을 공부한 거예요.
거기 좀 더 붙이면 무한대면 무한대꼴, 무한대만 해서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총 4가지가 있어.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지, 그치? 왜 이름이 부정형이라고?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다. 극한값 존재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극한값 존재할 수도 있고 1을 극한값 가질 수도 있고 2를 극한값을 가질 수도 있는 노릇이다 라는 이야기야. 한마디만 더 얘기하고 문제 풀게요. 잘 봐. 뭘 가지고 해볼까? 이거 가지고 해보자. 좋아. 요거는 내가 지금 뭐를 설명한 거냐면 시각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0분의 0꼴을 만났을 때 극한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이잖아. 그치? 근데 원래 시각적으로는 얘 뭐를 그리라 그랬어?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지.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잖아요. 따라해보세요. 구멍 뚫린 2차 함수. 이거를 다른 말로 2차 함수인데 구멍이 뚫린 2차 함수라고 불러요. 실제로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고1 때도 많이 해봤어. y콜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얘는 다른 말로 x-2분의 x 플러스 2에 대해서 x-2인데 그런데 함으로가 아니라 함부로 약분이 안 돼. 뭐 때문에 안 되냐면 똑같은 숫자는 언제나 약분이 가능한데 수학에서 약분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 언제야? 0일 때는 0과 0은 약분이 안 되거든. 그럼 x가 2면 얘네들은 뭐예요? 0이지. x가 딱 2면 얘네들도 딱 0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잘 들어봐. x가 딱 2가 아니면 얘네들도 0이 아니니까 약분해서 시작. 플러스 2라고 쓰는 거고 x 플러스 2라고 쓰는 거고. 그리고 x가 딱 2이면 얘가 0되기 때문에 분모가 0되기 때문에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이게 바로 그래프야. 무슨 말이냐? 2가 아닐 때는 1차 함수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고 2일 때는 구멍을 뚫으면 돼. 그래서 구멍 뚫린 내가 아까 2차 함수라고 그랬거든. 구멍 뚫린 1차 함수 구멍 뚫린 직선이 되는 거야.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그리면 되지. y콜 x 플러스 2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이렇게. x가 0일 때는 y값 2. x가 2일 때는 y값 얼마입니까? 시작. 4. 그런데 x가 2가 아닐 때는 이 그래프지만 x가 2일 때는 함수값이 없다. 그 얘기는 슉슉 여기만 구멍을 뚫어라.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예요. 마치 분수함수처럼 보이지만 분수함수가 틀린 말은 아니지. 분수함수지만 사실 알고 봤더니 구멍 뚫린 직선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실제로 얘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보면 구멍 뚫린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되네. 아까 이 극한값이 4가 나온 이유가 이제 보이네. 왜? x가 2로 가까이 간다 그랬잖아.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나 y는 다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 4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잖아. 쌤 구멍 뚫렸는데 구멍 뚫린 게 무슨 상관이야? x가 2로 가까이 갈 때 y가 4를 향해서 4에서는 구멍이 뚫려있지만 4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건 맞으니까 좌극한값도 얼마야 시작? 4. 우극한값도 얼마야 시작? 4. 그래서 최종적인 극한값은 4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아이고야 얘도 0분의 0꼴이라서 x 대신 1을 대입했더니 0분의 0꼴이 돼서 0으로 만든 인수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x-1과 x-1을 제거시키고 x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x 대신 1을 다시 한번 대입하니까 1 더하기 1이라서 3이 나왔는데 얘도 사실 알고 봤더니 구멍 뚫린 2차 함수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y콜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서 1에서만 구멍이 살짝 뚫린 거야. 이렇게. 개 그래프가 얘가 되는 거고 따라서 극한의 의미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y는 어디로 가까이 갑니다. 시작. 3에 가까이 갑니다라고 시각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100%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극한 값 구하는 문제와 실제로 시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무조건 다 가능한 이야기다.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답을 낼 때는,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극강값이 곧바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x 대신 1을 대입하던 x 대신 무한대를 대입하던 대입해서 답을 써주면 되는데 부정형이 나오면, 다른 말로 0분의 0꼴이 나오면 0으로 만든 인수를 분자모에서 각각 시작 제거하면 되겠구나.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뭐일 뿐이다. 시작 인수분해일 뿐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런데 또 이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인수분해가 힘든 패턴이 나와. 봐봐. 인생이지나 호락호락. 어? 이렇게 나온다고. 된장. 이 상태에서 x 대신 1 대입하면 분모 얼마? 시작. 0으로 가까이 가. 분자도 어디로 가까이 가? 0. 이거 무슨 꼴? 그래 0분의 0꼴. 근데 인수분해하는데 인수분해 안 되잖아. 사실 된다. 사실 돼.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거 사실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분모를 이렇게 쓰면 되죠. 아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닌데 그냥 보고 이해만 하라고. 이러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약분하면 돼. 안 될 거 하나도 없어. x에서 1 대입해봐. 얼마야?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어 이렇게 쓰면 되긴 돼. 근데 엄청 짜증나잖아.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인수분해가 되는데 만약에 루트가 보이면 인수분해하는 것보다 유리화가 편하다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루트가 보이면서 0분의 0꼴이면 루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하면 자연스럽게 0으로 만드는 인수가 제거가 돼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유리화하면 돼? 분자를 유리화하면 되는 거야. 유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운데 부호 바꾼 거를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곱하는 거니까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쓰시고 한 단계 더 가자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뭐고 x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 있어. 루트 x 플러스 1이고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라서 얼마야? x 마이너스를 거봐 사라지잖아. 그 상태에서 x 대신 1 대입하면 아까랑 똑같은 값이 이자 2분의 1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정리가 되죠? 0분의 0꼴을 부정형이라 그러는 이유,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고 가질 수도 있고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0분의 0꼴이 나오면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제거시키는데 제거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루트가 보이면 유리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인수분해하면 제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0분의 0꼴이 아닌 것은 대입만 해도 무조건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무한대... 어? 무한대의 상수는 얼마 시작? 0. 0분의 상수는 얼마 시작? 무한대. 그래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 풀게요. 갑시다. 단단. 1번. 당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할 때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그림 그릴 필요도 없어. 대입하면 돼. x 대신 1을 대입해봐. x 대신 1을 대입했더니 얘가 얼마야? 0. 얘가 얼마야? 0. 아, 무슨 꼴? 0분의 0꼴. 0분의 0꼴을 어떻게 푼다? 0으로 만든 인수를 제거시킨다. 물론 얘도 인수분해되고 얘도 인수분해되지만 각각 인수분해해도 상관은 없겠지만요. 여러분 얘 인수분해하면 이 안에 얘 있지. 맞지? 이것만 인수분해하자. 야.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플러스 이거, 이거 마이너스 이거로 바꾼다면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통째로 0으로 만든 인수가 통째로 이렇게 날아가. 그리고 그 앞에는 8이 있었으니까 8까지 이렇게 써줄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결국 분자는 8 가로 열고 x제곱 플러스 1만 남고 분모는 fx만 남겠네. 제거시켰으니까 그 상태에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얘 극한값이 1이다 그랬어요. 자, x 대신 1을 그냥 대입할게요. 분모는 f1, 분자는 16, 얘가 1이니까 따라서 f1과 1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되니까 f1은 얼마다? 시작. 16, 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극한값은 0분의 0꼴이 나왔을 때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제거시키면 된다. 2022년 교육청 가장 쉬운 문제로 출제했었던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x 대신 3 대입하면 분모가 0되고 분자 또한 1 빼기 1이니까 0되기 때문에 0분의 0꼴. 그런데 여기서는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아니라 루트가 보이니까 뭐 하시면 된다? 유리화하시면 된다. 그래 그렇게 풀면 돼요.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x-3.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 되겠지. 왜? 가운데 부호 바꾼 것을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곱할 거기 때문에 분모에다 곱했어요.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알맹이 2x 마이너스 5, 뒤에 거 제곱하면 1이니까 빼면 2x 마이너스 6, 다른 말로 2로 끌어내면 x 마이너스 3이 될 수 알 수 있다. x 마이너스 3과 x 마이너스 3을 제거시켜서 0분의 0꼴을 탈출한 다음에요. 그 상태에서 x 대신 3만 대입하시면 되니까 3 대입하면 6 빼기 5니까 이게 1, 1에다 놓치셔도 1, 1 더하기 1은 2, 2분의 x 대신 3 대입하는데 대입할 게 없네. 그냥 2만 있으니까 2분의 2가 돼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다 시작?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0분의 0꼴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만 할 줄 알면 되고 0분의 0꼴 그렇다고 해서 끝낼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쉽잖아. 이건 한 2점짜리, 1점짜리, 1점짜리는 없지. 1번 또는 2번에서 나오는 문제고 실제 3점짜리, 4점짜리 문제 내가 준비해 놨어요. 오늘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는데 13번, 14번, 15번 이쪽에서 이제 4점짜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라고. 지금 딱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지? 그런 다음에 하나를 넘기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하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설명 하나 할게요. 자, 봐봐. 극한의 성질. 아, 진짜 중요한 극한의 성질이라고. 요거는 우리가 당연히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과상에서 이렇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는데 뭐냐면 사칙 연산에 대해서 매우 자유롭다고 알려져 있어. 단 핵심은 여기야. 각각의 극한이 존재할 때,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자유롭게 분리 또는 합체가 가능하다. 무슨 뜻이냐면 사칙 연산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는 fx고 하나는 gx인데요. 집중해봐. 여기가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로 연결된 거야. 다항식 fx랑 다항식 gx가 있는데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연결돼 있다 그러고 그 함수를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얘의 극한값을 구할 때 잘 들어봐. 지금은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더한 함수의 극한값 구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하나 fx 따로 gx 따로 여기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랑 여기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를 각각 계산해서 맨 마지막에 더하나 결과가 똑같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단 얘는 언제나 성립하는 게 아니야. 핵심은 뭐냐면 얘의 극한값과 얘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할 때. 얘가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럼 극한값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그럴 때 말고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도 극한값이 존재할 때는 각각을 분리가 가능하고 거꾸로 떨어져 있던 것도 다시 한번 합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덧셈이 오지 않고 뺄셈이 왔다 그래도 각각의 극한값을 뺄 수 있다. 언제 그렇다고? 얘 따로 존재하고 각각이 따로 존재할 때 마찬가지로 성립하는 성질이고요. 여기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도 앞에 거의 극한값과 뒤에 거의 극한값을 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나눗셈이라는 것은 보통 나누기라는 기호는 고등학교 때 사용하지 않잖아요. 분수꼴로 나타내지. 그래서 얘가 fx를 gx로 나눈 이 분수의 극한값도 잘 들어봐. fx 따로 리미트를 처리하고 gx를 따로 리미트를 처리한 다음에 그걸 나눠주는 걸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단 나눌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수학에서 분모는 0 될 수 없으니까 얘가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닐 때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극한의 성질이었고 실수배까지 얘기하자면 fx 이렇게 거기에 k를 곱한 거 실수배 한 거에 극한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그냥 fx의 극한에다가 리미트 x에다가 거기다가 상수는 그냥 앞으로 튀어나가서 원래는 얘 따로 극한, 얘 따로 극한을 곱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얘는 그냥 상수함수니까 무조건 x가 a로 가까이 가는 거에 상관없이 극한은 그냥 k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를 따로 떨어져서 k는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냥 함수 fx에만 리미트를 붙인 이 극한값에다가 k 붙인 거랑 똑같아진다라는 의미. 언제 이렇게 자유롭다고요? 언제? 각각의 극한 모두 다 존재할 때. 선생님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을 때는 뭐 그다지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은데 그러십니까?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 풀 때 너무 중요해요. 3번 보세요.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가 1이야.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gx가 3이야. 다음에 극한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 자, 봐. x 대신 1 대입하면 분모가 어디로 가까이 가? 0으로 가까이 가지.
왜 그래? 부모가 0으로 가까이 가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분자가 3으로 가까이 가, 0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그럼 0분의 상수니까 답은 뭐야? 무한대로 발산했겠지. 그런데 이렇게 1이라는 극한값을 가졌다는 얘기는 분자 역시 어디로 가까이 간다는 뜻이게? 0으로 가까이 간다는 뜻이야. 왜? 0분의 0꼴은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1이라는 값도 가질 가능성이 드디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 번 정도는 들어봤잖아요.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다가 모두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건데 지금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설명을 하시라고. 다시 어떻게 했는데 내가? x 대신 1을 대입했더니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잖아? 그럼 분자도 0이 아니라면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얘가 1을 극한값을 가졌다는 것은 얘도 0으로 가까이 갈 것이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함수 fx가 1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은 0이다라는 것도 얘를 통해서 알 수는 있는 거예요. 이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얘도 알 수 있는 거야. 뭐가?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어디로 가까이 간다고?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고. gx들걸? x 대신 1 대입하면 분모가 어디로 가까이 가? 0. 그런데 3이라는 극한값을 가졌거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까이 갈까? 0. 그래서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얘도 0으로, 얘도 0으로, 얘도 0으로, 얘도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슨 꼴? 0분의 0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0분의 0꼴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미분의 정의가 다 0분의 0꼴이거든요. 이거 풀라는 거야, 0분의 0꼴.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너무 다르잖아. 그렇다고 유리화되는 것도 아니잖아. 0분의 0꼴이란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푸느냐?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얘 극한값 0, 얘 극한값 0, 얘 극한값 0, 얘 극한값도 0이지만 이 상태로 분리해봤자 여전히 0분의 0꼴이라서 풀이 방법이 없는데 잘 들어? fx랑 gx를 똑같이 x-1로 나눴을 때 극한값도 각각은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떤 행동을 하느냐? 주어진 함수에서 분자물 똑같이 x-1로 나누는 거야. 왜? 이거는 극한의 성질이 아니라 수학에서 0이 아닌 똑같은 숫자로 나눠도 시가에서 변화는 없으니까 여기 주어진 잘 봐봐. 이거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이거 마이너스 5gx 이렇게 돼 있고요. 마이너스 fx 플러스 gx 이렇게 돼 있는 놈에서 분자물 똑같이 뭘로 나눈다? x-로 다 나누자고. 이건 극한의 성질이 아니라 분수의 성질이잖니. 요렇게. 됐지? 그런 다음에 그거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인데 얘 극한값 존재하니 안 하니? 해! 봐. 1이라고 존재하잖아. 얘도 극한값 존재하고 1. 얘도 극한값 존재하고 얘도 극한값 존재하고 상수는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하니 가까이 극한값이 다 존재하니 얘와 얘를 곱하고 얘와 얘를 곱한 다음에 뺀 다음에 얘와 마이너스 붙이고 얘를 더한 걸로 나눈 거에 극한값을 구하나. 얘 따로 극한값, 얘 따로 극한값, 얘 따로 극한값, 얘 따로 극한값 처리하나. 결과는 뭐하다? 시작. 같다라고 조금 전에 배웠으니 이해되시죠? 이 상태에서 얘를 지우고 아 각각 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할 때를 각각 다 x가 1로 가까이 할 때를 여기다가도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할 때 상수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할 때를 적어서 이놈이 얼마야 시작? 1이고 이놈이 얼마야 시작? 3이라고 했고 얘가 1이고 이 극한값이 3이니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을 더하기 3이라서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3과 1을 곱한 3에서 5, 3, 15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돼서 최종적인 0분의 0꼴 극한값을 처리하면 얼마나 시작?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 거야. 아, 얘가 0으로 가까이 간다. 얘도 0으로 가까이 간다. 언제? x가 1로 가까이 갈 때 각각은 0으로 가까이 간다. 따라서 x가 똑같이 1로 가까이 가잖아. 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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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로. 아, 0분의 0꼴이구나. 어떻게 처리해야 돼? fx를 각각 x-1로 나눴을 때 0이 아닌 숫자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착안해서 애시 당초 주어진 함수를 분자모 똑같이 뭘로 나눠서 x-1로 나눠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면 그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됐지? 조금 어려운 거 4번도 한번 해볼까? 이거 합성함수 약한 친구들은 4번을 많이 힘들어하던데 합성함수 좀... 우리 수투 개념 때려잡기 시간에 합성 특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또 한번 보도록 하자. 다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야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봐봐. 잘 봐. x 대신 0을 대입하면
분자는 어디로 가까이 가? 0. 분자가 0인데도 불구하고 1이 된대. 만약에 분모가 0이 아니었으면 3분의 0이면 답은 무조건 0이었겠지. 분자가 0인데도 불구하고 0이 아니라 1이야. 그 얘기는 분모도 뭐게? 0. 왜?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 아니면, 0이 아닌 상수분의 0이면 무조건 답은 뭐가 돼? 0이 될 텐데. 1이라는 극한값을 가졌다는 얘기는 부정형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야기야. 얘가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도 무한대면 상수는 0이니까 여전히 0이거든요. 1이라는 극한값을 가지려면 분모도 0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알 수 있는 게 말은 뭐냐면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는 무조건 어디로 가까이 간다는 거야. 0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0분의 0꼴이 된 거야. 맞아요. 이쪽도 한번 볼까? x의 신 1 대입하면 얘가 0으로 가까이 가. 근데 2야.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게? 0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니까. 왜? 얘가 3으로 가까이 가면 답은 0이었을 거야. 근데 0이 아니네. 그러면 0분의 0꼴 부정형이 돼서 모든 값을 다 갖도록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얘도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얘도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봐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다음을 구하래.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 0. 1 대입하면 0이잖아. 그치? 그럼 분자는 어디로 가까이 가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이 합성함수 해석할 수 있나?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니 지금?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얘는 봐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니? 0에 가까이 가잖아. 그치? 맞아? 얘가 0에 가까이 가. f 응아에서 응아가 0으로 가까이 가. f 응아에서 응아가 0으로 가까이 가. 그럼 이 전체는 어디로 가까이 가니? 0에 가까이 가는 써있네. 동의하죠? 그러니까 얘도 0분의 0꼴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거 모르고 그냥 푸는 애도 되게 많아. 안 돼. 이거 다 따져야 돼.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얘도 0으로 가까이 가는구나. 한 번 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이놈 합성함수 얘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일단 얘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를 봐서 껍데기 함수인 이 f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를 보시면 돼. 그런데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아니지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는 0으로 가까이 간다고 써 있으니까 아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는구나. 그러면 ft에서 t가 0으로 가까이 가는구나. 그치? 그러니까 이거잖아. ft에서 t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 극한값 또한 얼마 시자 0이 돼서 결국 얘 또한 뭐분의 뭐꼴이 된다? 0분의 0꼴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것도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뭘 이용하는 거게? 아까랑 똑같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뭐임을 이용해서? x를 fx로 나눈 것과 x-1을 fx로 나눈 거의 극한값이 각각 1과 2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뭐야? 이거 아니지?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내가 진짜. 이거였구나. 오케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결과물을 한번 작성해보자 라는 거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야. 0분의 0꼴이니까 일단 인수분해 먼저 할게. 왜? 분모에 0으로 만드는 인수는 곧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봐. 내가 이렇게 써볼게. 분자는 그대로 쓸게. fxx 이렇게 합성함수. 분모는 어떻게 쓸 거냐면 2는 2, 1, 1은 1. 마이너스 1 만들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대로 인수분해 해볼까?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만들었어. 그치? 그러면 여러분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얘는 0으로 만드는 인수가 아니야.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얘는 그냥 3일 뿐이야. 근데 얘 때문에 0이 된 거고 얘 때문에 0이 됐을 뿐인 거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얘는 0으로 만들어서 이 얘를 제거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은 x-1을 뭘로 나눈 거야? 극한값은 0은 아니니까. fx로 나눈 거에 극한값은 0은 아니니까 뭐를 트라이얼 해보는 거냐면 요 놈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얘를 똑같이 뭘로 나눠보는 거야? 시작. fx로 한번 나눠보는 거야. 분자분모를 똑같이 fx로 한번 나눠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0은 아니거든 이제. 왜?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써있잖아. 얘는 뭐야? 시작. 2. 얘는 뭐야? 시작. 3. 그러니까 분모는 6이잖아. 0분의 0꼴에서 벌써 탈출됐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극한값만 이제 찾으면 끝나는 거야. 분모는 0이 아니니까. 분모 0, 6이잖아, 6. 분자는 얼마냐? 얼마일 것 같아?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x가 1로 가까이 가면 잘 보세요. 집중. fx는 어디로 가까이 가? 0으로 가까이 가지. 맞지? x가 1로 가까이 가면 얘네들은 0으로 가까이 가지. 맞아? 아! t라 그렇게, t라 그렇게. x가 1로 가까이 가면 t는 0으로 가까이 가지. 피 웃지 말고. limit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지. 그게 얘 역수꼴이니까. limit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t분의 t가 1이니까. t분의 ft라고 해봤자 역수꼴 아니야. 1의 역수니까 여전히 뭐야? 시작. 1이라고. 불편하면, 불편할 수 있어. 불편하면 이렇게 살짝 바꿔줄게. x가 0으로 가까이일 때 fx분의 x가 1이잖아. 분자분모를 똑같이 x로 나눠줄게. 왜? 이거는 극한의 성질이 아니라 분수의 성질이니까. 그 다음에 극한값을 각각 구해보면 얘의 극한값이 얼마야? 시작. 1. 약분했으니까 1 아니야. 근데 전체적인 극한값이 1이라면 얘의 극한값도 얼마라는 얘기야? 시작. 1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x분의 fx에 x가 0으로 가까이 할 때 극한값은 뭐가 되는 거야? 시작.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1로 가까이 할 때 얘의 극한값 시작. 3이 되고 얘의 극한값은 뭐가 되는 거야? 시작. 2가 되니까 답은 2, 3, 6분의 1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불편하면 이게 낫겠다. 얘를 fx로 나눠 각각. 이게 1이라는 게 잘 안 보이면. 얘도 fx로 나누면, 다른 말로 ft로 나누면 약분해서 1이지. 얘를 ft로 나누면 어떻게 돼? ft분의 t니까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그치? 그래서 뭐다? 시작. 1분의 1이라서 1이다 이렇게 쓰여야 되고. 근데 원래가 1이라는 극한값을 가지면 역수치에도 1이라는 극한값을 가질 거야. 1의 역수는 1이니까. 아니 어떤 함수가 2라는 극한값 가지면 역수치하면 2분의 1이라는 극한값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얘의 극한값이 1이면 얘의 극한값도 1인 건 자명하다 이렇게 가는 게 나아.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과 2를 곱한 거분의 1이니까 6분의 1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거는 다 뭘로 설명했다? 극한의 성질.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면 얘 따로 극한 처리하고 얘 따로 극한 처리하고 있잖아 지금. 얘 따로 극한 처리할 수 있다. 왜? 얘도 1에 수렴하고 3에 수렴하고 2에 수렴한다는 각각의 극한값 존재하니까 각각 따로따로 극한값 처리한 다음에 답을 써줬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완벽하게 풀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4번이었어. 5번 어떻게 할래? 야, 5번 어떻게 할까 이거? 무섭게 생겼네요 5번. 주어진 건 이건데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얘는 1로 가까이 간대. 와, 얘는 무한대로 커지면 무한대로 커진대. 이거랑 이것도 좀 다르게 생겼는데 큰일 났네 라는 느낌. 조금 어렵네요 이건 진짜로.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얘가 무한대라는 걸 또 착안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어디로 가까이 가요?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얘는 무한대고 얘는 1이라는 상수로 가까이 가죠. 그래서 얘는 이런 스킬을 부리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봐봐. gx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간다고 지금 시작. 무한대로 커지고 있고 주어진 걸 그대로 써봐. 2fx 마이너스 3gx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요? 시작. 1로 가까이 가니까. 이런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야. 뭘 이용한 거야? 주어진 걸 그대로 사용해서 얘는 무한대고 얘는 1이라 그랬으니까 이 전체 함수의 극한값은 무한대분의 상수라서 얼마야? 시작.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어. 맞지? 그런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냐면 잘 봐라.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얘는 무한대로 커지면 0은 아니니까
이것 따로 볼 수 있는 것은 극한의 성질이 아니라 그냥 분수의 성질이라서. 잘 보세요. 두 배에 대해서 gx분의 fx 마이너스 gx분의 3gx 0이 아니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극한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시작. 0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확실한 것은 얘는 상수 3이 빼져서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지려면 얘의 극한값 역시 뭐의 수렴할 방법밖에 없게? 3의 수렴할 방법밖에 없어요. 3을 빼서 0이라는 극한값을 가졌기 때문에 얘의 극한값도 3일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얘의 극한값이 뭐일 수밖에 없는 거게? 2분의 3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2 앞으로 튀어나가고 마이너스 3 따로 떼서 우변으로 넘기면 gx분의 fx의 극한값이 2배 한 게 3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gx분의 fx가 뭐가 되는 거야? 시작. 2분의 3이 된다라는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gx분의 fx가 0이 아니니까 분자물을 뭘로 나눠서 풀면 돼요? 시작. gx로 나눠서 얘를 이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조금 까다로웠어.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자고? 분자분모 똑같이 뭘로 나누자? gx로 나누자. 얘도 gx, 얘도 gx, 얘도 gx로 나누면 얘의 극한값이 얼마야? 2분의 3. 얘는 약분하니까 1. 얘도 약분하니까 1. 얘의 극한값 얼마야? 2분의 3이 돼서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따로따로 뗄 수 있으니까 3에다가 2분의 3을 곱해서 3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1분의 왜? gx분의 gx니까 약분하면 1. 분자는 얘가 2분의 3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데 4를 곱했으니까 6 빼기 1로 처리할 수 있다. 왜? gx분의 gx는 1이라는 극한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2분의 9에서 1 빼면 얼마야? 2분의 7 분의 얘가 뭐가 돼요? 시작. 5가 되는데 이상하다? 뭐야? 뭐 잘못 풀었나? 2분의 3 맞지? 얘가 2분의 3. 아, 얘가 플러스예요? 아, 미안합니다. 2분의 7 분의 얘가 얼마야? 7이라서 7, 7 약분하면 최종적인 답은 얼마다? 시작. 2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극한의 성질이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지금 뭐 배웠어? 첫 번째 시간은 극한의 엄밀한 뜻을 배웠고 두 번째 시간은 0분의 0꼴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아, 0분의 0꼴이라는 것은 부정형으로서. 부정형이라는 것은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고 심지어 극한값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원래는 극한 구할 때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데 0분의 0꼴처럼 모든 값을 다 가지는 경우에는 부정형이라 그래서 구체화시켜서 답을 써줘야 되는데 풀이하는 방법이 0분의 0꼴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니? 0분의 0꼴에서 탈출하면 돼. 그 얘기는 분자 분모 똑같이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제거시키면 된다. 그거 하나 배웠고요. 또 하나 배운 게 두 번째는 극한의 성질.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한 거나 나눈 거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한 거나 나누면 된다. 단 분모가 0이 아닐 때 한해서. 여기까지 동의하죠? 됐어? 너무 훌륭해. 이제 쉬었다 뭐 할 거게? 무한대면 무한대꼴이랑 무한대만에서 무한대꼴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4점짜리를 이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